네. 이정국 대표 출연하셨을 때 네.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감추지 않겠다고 아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에 그동안 제가 쭉 보니까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제가 뜨거운 테마주 중 하나 이제 심폰제약을 네, 꼽아봤는데요. 일단 심폰제약은 오늘 장중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심폰제약의 경우가 물론 조금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좀 새로운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2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0% 이상 증가를 했었. 는데 뭐 매출이라든지 또 판관이라든지 대손 상각비들이 좀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충분히 조금 증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4분기에만 단기 차익금 770억 원가량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3개월째 모두 갚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만큼 어떤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차익금 상환 재원은 이제 지난해 9월에 처분했던 자기주식 매각 대금 에서 좀 마련되었었는데 네. 이렇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지렛대 삼아서 올해 재무 구조 개선에 좀 나선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좀 더 새롭게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지렛대들을 좀 서서히 마련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신풍 제약하면 피라믹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지만은 근래 들어서 새로운 또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그 식약처로부터 자사가 개발 중인 골관절염 주사 요법제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피라믹스 치료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달 마무리하겠다 라고 밝힌 바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의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피라믹스에 대해서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 이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존 어떤 임상 실험 기간 외에도 또 추가적인 3개 기간을 했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피라믹스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금일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 중 하나인 덱사메타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테마주로 신풍제약을 좀 꼽아보았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 뭐 좀 한참 빠질 때 또 이렇게 손절하고 나오신 분들 언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미 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이 좀 매수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네, 신풍제약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라믹스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롭게 또 임상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의약품들로 있고요. 또 최근에는 덱사메타존 관련주로도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납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납폭 과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루어 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신풍제약의 경우는 어쨌든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완만한 반등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등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올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봉상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좀 주가 자체가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월봉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7만 원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풍제약의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21선을 조금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 하시면서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